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윤수환 광주 독립영화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개관 100일을 맞은 우리 광주 독립영화관 생소하신 분들 아직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독립영화관을 소개하기 전에 네. 그 독립영화의 간단한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독립영화라는 것은 이제 상업 자본과 이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제 감독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 있는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독립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한국 독립영화를 하루에 4번, 365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영하는 공간이 바로 광주 독립영화관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너편 이제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난 19일부터 2주에 한 번씩 광주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이 정기적으로 상영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상영되나요? 영화인으로서 자신의 작품이 이제 극장에 내걸린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영화인들이 그동안 자신의 작품들을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이제 이번 상영회를 통해서 자신의 대표작 두 편을 단편영화입니다. 이 두 편을 상영하고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지역 영화감독인 송원재 감독이 네. 시간을 가졌었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김내원 감독의 그 이사와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이제 단편영화 두 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라는 작품은 이제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사를 네. 할 수밖에 없는 두 부부의 이야기이고요. 네. 그다음 인디펜던스 데이는 광복절을 이제 하루 앞둔 어느 탈북 거주자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일상적인 일들을 이제 네. 영화로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사 얘기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독립영화 하면은 좀 더 우리 현실하고 좀 맞닿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상업영화와의 이런 차이점 같은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독립영화의 모토는 이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작으로부터 자유이죠. 네. 근데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 상업영화는 투자 대비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작 중심의 이제 영화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만듭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독립영화는 아무래도 창작자 중심의 영화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독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또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업영화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소재들, 그리고 익숙한 그런 기법들로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선악 구조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형태이고요. 근데 독립영화는 굉장히 익숙치 않는 제작 기법이라든지 그런 소재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객들이 보기에는 익숙치 않는 어떤 낯섦의 재미가 있는 영화가 독립영화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독립영화는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원이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개인의 노동이나 또 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광주시에서도 이제 그런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본인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제작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네.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 그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그 이제 5.18을 다룬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영화도 네. 바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제작비도 굉장히 억 단위 이상의 제작비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들한테는 클라우드 펀딩은 아주 중요한 또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독립영화 이 특성상 지켜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독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이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한때 위기에 처했던 것은 이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을 때 정부와 이제 부산시가 상영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광주에서도 뭐 홍성담 작가의 뭐 세월, 5월이라는 그 작품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정치적 간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원기간은
영화 제작을 하는 데에서 지원을 하되 그 내용적이나 제작 기법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판단은 바로 관객들이나 시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지난 금요일에 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독립 영화와 실험 영화를 볼 수 있는 ACC 이 시네마테크가 개관을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영화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아시아 문화전당 시네마테크에서는 이제 실험 영화와 그 아시아 문화전당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빙된 그 필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필름들을 지속적으로 상영해서 이제 관객들과 만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또 동구 쪽에 광주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광주극장은 해외와 그 국내 예술 영화들을 이제 상영하는 곳인데요. 예술 영화 전용 극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광주 독립영화관은 한국 독립영화를 또 365일 상영하는 이제 한국 독립영화 이제 전용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간이 그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하고 뭐 지하철도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네. 이러한 어떤 도시 공간에 이 세 개의 상영 공간이 자리 잡는 경우는 거의 광주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제 잘 활용하고 그리고 아마 창 제작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 세 개의 공간의 어떤 시너지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역의 그 비약적인 영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대부분의 이 대형 상영관에서는요 스크린 독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고 좀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영화 생태계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메이저 배급사인 뭐 쇼박스, 롯데, 뭐 뉴 그리고 뭐 CJ 네. 이렇게 4대 메이저 배급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메이저 배급사들이 이제 또 극장도 소유하고 있고 또 제작 투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독점적인 형태, 독과점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100억 이상의 대작 중심으로 모든 영화 산업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0억 이상의 대작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서 수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바로 이제 스크린을 네, 2,000개 또는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이 영화들을 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코어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스크린 독과점으로 계속 가고 이제 스코어가 떨어지면 이제 영화를 하나둘씩 내리게 되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또 상업 대작들을 바로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멀티플렉스의 영화들은 이제 상업 영화와 또 해외 헐리우드 영화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영화들이 이제 설 자리가 부족하고 또 관객들도 아무래도 이러한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렇게 이 영화들이 노출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오락적 관점에서 이 영화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영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광주 독립 영화관이 발전해야 할 점으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광주 독립영화관은요 이제 좋은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좋은 독립영화를 관객들한테 소개하는 거고 이제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지역의 어떤 영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영화를 제작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져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은 광주 독립영화관이 앞으로 영화 센터로서의 어떤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지역 독립영화 저변을 확장하고 그리고 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을 영화로 알고 싶다면 천만 영화 대신에 독립영화를 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독립영화가 왜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죠. 독립영화가 아무래도 우리의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네.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과 그 현실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개인,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담하게 극영화, 다큐멘터리로 또 다루게 되고 또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독립영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독립영화계를 위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관람 문화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스포츠 관람, 전시, 공연 뭐 이런 어떤 관람 문화를 분석해 보면은 영화 관람이 전체 문화 관람에 비해 61.7% 정도 되거든요. 네. 영화라는 게 대중들한테 굉장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동안 영화의 담론에 좀 밀려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가치로서 영화를 그렇게 좀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 영화라는 장르를 주기적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지역의 영화인들이 성장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담론의 상황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지 바로 지역의 문화산업이 이제 살찌우고 문화 도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지역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지역 영화 진흥을 위해서 이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이제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윤수환 광주 독립영화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